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광우의 점. 네, 장광우의 점프. 두 번째 주 월요일 점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죠? 한 주간 또 점프랑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사연들 많이 올려주시면 그 사연들과 함께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알고 또 좋은 시간들로 정리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벌써 둘째 주입니다. 7월 둘째 주, 날씨도 많이 후덥지근해졌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곧 다가올 이제 캠프 사역들 그리고 또 방학.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학을 계획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또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 방학 시즌에는 캠프가 참 많아서 아무래도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올 여름에는 어떤 곡들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지 두렵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금 여름 캠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설레는 일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고요. 행복한 시간들 되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또 방학이라는 게 각 사람한테 좋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걱정스러운 시간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듭니다. 오늘 점프 함께하는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에너지 팍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계속 귀한 시간, 좋은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아달이라는 팀이 부릅니다. Don't worry, 걱정 말라는 뜻이죠.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힘내서 더욱더 멋진 한 주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돕겠습니다. 아달의 걱정하지 말라는 Don't worry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의 Don't Worry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올 여름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가득하실 겁니다. 아, 여러분들의 여름 어떤 여름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걱정거리들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 더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면 지금의 걱정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올여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심 가운데 멋진 또 여름 한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점프 가족분들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참 힘든 게 어려움 가운데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인 것 같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 가운데 또 어려운 분들, 어려운 마음 있는 친구들을 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뭐 나이도 어린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 언니들이 무슨 고민을 알아, 인생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두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다 보면 웃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웃을 수 없다 보면 예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해야 한다, 전심을 다해야 한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너무 잘 알지만 때때로 너무 어려움에 봉착될 때, 또 너무 어려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붙드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싸이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왜 시청자 광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 기뻐져요, 뛰면 행복해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에 더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더욱더 그것 가운데에서 없던 기쁨까지도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웃어봅시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또한 그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고 더 멋지게 점프업하는 그런 우리 점프 가족분들 되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곡도 선곡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커크 프랭클린, 이분이 또한 만든 노래고요. 이분의 음반 가운데에서도 참 희망을 주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커크 프랭클린은 희망적인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았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실 때에 그가 꿈꿀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꿈꾸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용납할 수 있다고,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적인 완성까지도, 그런 신앙적인 성숙함까지도 커크 프랭클린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짜 행복하게 웃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커크 프랭클린처럼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환경이 사람들이 볼 때 아우 넌 정말 참 불쌍하다, 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지라도요 울지 마십시오. 웃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웃음을 주실 줄을 믿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커크 프랭클린의 I Smile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edicate this song to recession, depression, and unemployment. This song's for you. Today's a new day, but there is no sunshine. Nothing but clouds and it's dark in my heart and it feels like a cold night. Today's a new day, but where are my blue skies? Where is the love and the joy that you promised me? Tell me it's alright. I'll be honest with you, I almost gave up, but a power that I can't explain fell from heaven like a shower. When I think how much better I'm gonna be when this is over, you do. I'll smile. Come on and smile. It's so hard to look up when you've been down. Sure would hate to see you give up now. God's people.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 smile. So smile. Now every day ain't gonna be perfect, but it still don't mean today don't have purpose. Come on. Today's a new day, but there is no sunshine. Nothing but clouds and it's dark in my heart and it feels like a cold night. It ain't easy, but today's a new day. But tell me, where are my blue skies? Where is that love, y'all? Where is the love and the joy that you promised me?
tell me it's alright. The truth is, I almost gave up, but a power that I can't explain. That Holy Ghost power, y'all. Fell from heaven like a shower now. Now I know we've been hurt, y'all, but still, I smile. Come on. Even though I hurt, see, I smile. Y'all feel that? Whatever you're in right now, smile for me. Smile. Can you just smile for me? And my people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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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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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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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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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re, oh, oh, oh. And while you're waiting, you look so much better. Yeah, and why are you praying?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re look in the mirror.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re always remember. 네, 커커 프랭클린의 아이스마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가득할 거니까요. 웃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네, 웃어야 된다 이들아, 이것들아. 여러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점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네요. 네. 프로그램 참여 방법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점프타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국내 국외 CCM들을 소개하고요. 또 사연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일주일을 첫 시작하고 스타트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함께하는 점프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verybody Sa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 뭐 댄스, 랩, 비트박스, 보컬 또 여러 가지 뭐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기독교계의 무한도전을 쓰는 그런 방송으로 Everybody Say라고 하는 보이는 라디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개 초대석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뭐 물론 번개 초대석은 월요일만이 아니라 다른 날들도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될 수 있기는 한데 주로 아마 방송되는 건 월요일일 겁니다. 번개 초대석 CCM 가수나 명사들을 초대하여 방송을 합니다. 많은 분들 뭐 CCM 가수뿐만 아니라 뭐 좋은 강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을 초대해서 방송으로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프로그램은요. 우리 사람 영어로 찬양해요 라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사람 영어로 찬양해요.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NY 출신의 PK 연수 형제님과 함께 영어 찬양을 배우고 함께 여러분들과 멋지게 찬양하고 또 가사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수요일 프로그램으로는 그 고민 있니? 털어놔.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 하는 프로그램이죠. 여러 고민들을 들어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간, 상담의 시간, BK 코칭 전문가인 우리 김은영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김은영 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목요일 프로그램은 우리 스타트레인 뭐 이병헌 씨 누구죠? 그 송중기 씨 이런 분들의 몸을 만들어 주신 수많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몸도 만들어 주시고 말이 안 되네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타트레인의 정조 코치님과 함께하는 몸도 튼튼 영도 튼튼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화해지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줄로 믿고요. 방송들을 녹음을 해봤는데 뭐 저번 주에도 들으셨겠지만 너무 우리 정조 코치님 재밌으셔가지고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관심도를 저에게 나타내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금요 프로그램에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중보기도는 재밌어. 우리 PK 중보기도 팀장님이신 박민진 간사님과 중보기도의 방법과
우리 청취자들을 위한 어떤 중보기도를 함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프 DJ 파리타임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격주로 진행을 하죠. PK 프로듀서 우리 노 프로브럼 DJ 또 카리와 함께 진행하는 우리 점프 DJ 파리타임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CCM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즐겁고 해피하고 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 주말을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성스럽고 정말 뜨거운 금요일 예배로 찬양으로 보내시라고 DJ 파리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요 뭐 아마도 중간중간 또 이렇게 꼭지처럼 들어가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꼭 어플 깔아주시길 바라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혹시 뭐 인터넷이나 다른 창구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꼭 스마트폰 어플의 검색창에 CTS 라디오 조회를 입력해 주셔서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되거든요. 꼭 어플 깔아주시고 우리 점프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밖에도 우리 그 여러 방법들이 있죠.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주소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8층 CTS 라디오 조이 장광우의 점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는 026333-2580 이메일은 radio@cts.tv 페이스북 참여 방법 facebook.com/ 하시고 CTS 라디오 조이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이나 신청 남기실 때는 꼭 글머리 앞에 아시죠? 장광우의 점프 프로그램 이름 꼭 넣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 방법도 비슷합니다. 친구찾기 아이디 검색하신 이후에 CTS 라디오 조회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은요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제가 드리는 앨범과 선물 뭐 여러가지 선물 제가 좀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고요. 보내드릴 때도 사진으로 우리 또 페이스북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그 선물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정말 이번에 보니까요 좋은 또 축하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이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점프 라디오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방송 부탁드리고요. 애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연희라고 하는 분께서는요. 이분은 제가 좀 잘 아는 분일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PK 단장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청취하게 된 김연희라고 합니다. 먼저 점프 방송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사역하시면서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찬양 소개하시는 코너가 좋았습니다. 우리 사람 영어로 찬양해요죠? 재밌게 들으며 영어 공부도 되고 미국 소식도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점프 점프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한 분 더 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포천 1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주찬이입니다. 장광호 단장님의 점프를 청취하면서 참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졸리고 지루한 한 시간의 등교길에서도 점프를 들으면서 등교하니 웃게 되더라고요. 함께 등교하는 친구와 함께 듣기도 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재밌다며 좋아합니다. 둘이 서로 웃다가 버스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했죠. 점프 들으면서 정말 실제로 제 옆에 계신 것 같이 생생하고 즐겁습니다. 점프 너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버스 안에서 듣다가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놓칠 뻔했어요. 이렇게 가로로 치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기도할게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요 더 힘이 나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하나잖아요. 예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멋진 방송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강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DC톡이 부릅니다. Jesus Freaks! 예수쟁이로 삽시다!
said, cause I had to match a rhythm of his belly with my head. Jesus saves is what he weighed in a typical tattoo green. He stood on a box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he claimed he had a dream. What will people think when they hear that I'm a Jesus freak? What will people do if they find that it's true? Death is gain. I've been marked by my maker, a peculiar display. DC톡의 Jesus Freaks였습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무슨 제가 힙합하는 것처럼 말이죠. 힙합 정신 이런 것처럼 예수 정신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전부 가족 모든 분들 되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늘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쉬움이 있어야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법. 여러분 내일까지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가득하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메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도 위축되어지고 또 뭐 어떤 것이 잘 안 되어질 땐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조급함도 생기고 뭔가 강박한 마음도 생기죠.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그 안에 안에서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가끔 질문하여 올 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거기에 또 시련의 상처까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전 그런 얘기 해줍니다. 즐기라고 인생을 즐겨라.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즐겨라. 예배 안에서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고리타분한 답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또 하루가 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곡 리즌의 프리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프리하게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 자유한 하루 되시길 원하면서요. 지금까지 제작의 CTS 라디오 조이 진행의 저 PK 장광우였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자유한 하루 되십시오. Everybody jump it up! If you wanna be free yep, and be yep, truly yep. happy no, let me no. This is the remix to a friend. Get your hands up, I wanna see those hands up. Feet hit the floor, do you dance enough? Can you do a little something for the camera? Click, click, click. We got love in the spot. You could even hear it banging in the parking lot. Yeah. So let's party with Risen, because the king's risen. Triple threat setting you free from that prison. You're free.